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후 내빈 소개와 개선으로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. 안녕하십니까. 천연연색 연구회장 유학순입니다. 평택시장님 한국수입니다. 이어서 천연연색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공이 큰 우수회원 표창입니다. 정장선 평택시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. 천연염색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별로 옛날에는 천연염색이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. 이렇게 좀 사는 공업 제품들이 워낙 우리 사회 지배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천연염색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또 이걸 계속 이어가기 쉽지 않은데 약대 회장님들 그다음에 여성회장님 모든 분들이 정말 끈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. 특히 올해는 이렇게 자연색이 브랜딩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집을 이렇게 아주 첫 달력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보니까는 굉장히 이쁘게 작품집을 이렇게 만드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보기 아주 쉽게 되어 있어서 테이블을 꼭 정말 보기 쉽게 만드셨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입구에 저렇게 이렇게 창을 이렇게 전시해놔서 제가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라든가 모로코 이렇게 천연염색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멋진 곳에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다시 한번 그런 모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색으로 표현해 주시려고 이렇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발전하시도록 모든 우리 의장님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홍경 국회의원 오셨고 그 다음에 이학수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만 모두 같이 노력해서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우리 자연의 재료를 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물들이는 작업 네. 우리가 전통의 작업들이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. 세상이 점점 인공적이고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또 한편 우리 인간으로서 자연에 대해서 더 소중하다는 한편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. 가을하늘 맑은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천연염색을 포함한 전통들이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더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전시회까지 여기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와서 보니까 정말 멋있습니다. 여기 참가하신 분들 이렇게 복장이나 뭐 이런 게 아마 천연염색한 제품 많이 활용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정말 다 우아하고 멋있어 보입니다. 앞으로도 이번 회장님이랑 또 여러분들 회원님들 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천연염색 이 작품 활동이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 아내 거는 여기 전시 안 되겠죠?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. 열심히 해서 저희 나중에 전시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저 또한 이런 것 같아요. 저도 자연에서 태어났는데요. 저 색깔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런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.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아름다운 색을 찾아서 자연에서 자연은 모든 병의 근원을 고친다고 했습니다. 우리도 자연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요즘 기후위기도 정말 심각한데요. 그런 자연에서 이렇게 찾는 모습들이 아마 우리가 기후를 앞으로 후손들에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전통 기법이라든가 다양한 문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제10회 천연염색 전시회 개회식을 마치며 마지막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. 있겠습니다. 손님 당겨주세요. 천연염색! 최정수 회장님. 네, 최정수 회장님.